유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만만보잔을 진행할 건데, 좀 오랜만이죠. 근데 사실 요즘 광고가, 긴 영상에서는 광고가 의외로 많이 없어요. 똥겜 광고가. 근데 쇼츠에서는 개 많죠. 그개 많은 것 중에 한 개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 한 20년 전에. 와, 20년 후의 게임은 얼마나 그래픽이 쩔고, 막 그럴까? 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 미르2 왕의 귀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픽만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광고 들어갑니다. 무려 광고를 9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2023년 게임이라고?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아니, 뭘 보고 다운받으라는 거야, 대체? 이걸 보고 다운받을 생각을. 자, 두 번째 광고. 공속 속도 맥스 버전이라 100도방부터 시작해봐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진짜 똥내 난다. 이거 때리는 거 봐. 먹금 하나에 살심 반지 공격 속도 10추가 바로 장착이죠. 한놈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격 속도 맥스 찍어버렸네요. 뭐 하루 종일 사냥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네요 일단. 다음 광고. 아니, 이게 난이 광고가 제일 웃겨. 2002년 미르, 2023년 미르. 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2002년에는 아이템을 이거밖에 안 줬는데 이젠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레벨이 되게 빨리 오른다, 옛날에 비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수치 딸깍하면 바뀌는 거잖아. 와, 브금도 MG하게 깔아놨네? 이 게임 우째해야 돼요. 말했지, 무조건 도사 고르라고. 하하, 무한소환술!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그래픽하고 어느 정도 보셨죠? 근데 웃긴 게 다른 게임입니다, 이거. 이거 다른 게임이에요, 방금 거랑. 엄마, 오지 마라. 아, 이 쓰레기 같은 게임. 뭐 아무것도 안 줘. 이 게임을 진짜 누가 한다면? 이게 다른 게임이야. 먼저 보여준 거는 미르2 왕의 귀환이라는 게임이고, 지금 이 광고는 리본 사북성 결전이라는 게임이에요. 오,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두개다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미르2 왕의 귀환 어디서 만든 거야? 자, 홍콩 지리 야오안 리미티드? 리본. 아! 같은 회사 게임입니다. 네. 아, 이걸 보여주면 근데 끝나겠다. 나두개할 필요 없겠다. 여러분, 나 오늘 두개할 필요 없어요. 자, 리본 사북성 결전 미르. 아니, 아이콘이라도 바꿔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뭐야, 이게. 광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 사냥할 때는 조심해야 돼. 방심하게 되면 이런 상황 될 거야. 유저가 많은 서버에서는 역시 장비 기업되면 뺏을 사람이 나와요. 이 친구가 묵청대도 또 그만 봅시다. 자, 미르2 왕의 귀환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냄새 나는 걸 가져온 걸까? 얘들아? 아니, 무려 새로형 게임이 아닌데요? 나 광고 보고 새로형 게임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 이거 지금 렉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로그인은 또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순이 씨가 부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영상으로 광고해도 아까 그거보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영상 잘 만들어 놓고 왜. 약간 좀 무협 그런 느낌인가?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사술사 도사가 있네요. 네. 야, 근데 이거 얼굴이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기대 안 했죠. 아까 그래픽 보니까 개판이었잖아. 아까 도사를 택하라고 했다고. 아, 맞아. 광고에서 도사를 택하라고 했네. 자, 도사할게요, 그러면. 자, 그리고 닉네임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랜덤 몇 개만 돌려볼게요. 저 지금 안 보이죠? 정말 어느 나라가 생각이 딱 나는 그런 뭐 똥겜 판독을 오랜만에 해볼게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민감한 단어. 민감하네. 자, 아찔한 모아요. 출동. 자, 사냥가 레벨업 왕의 귀환. 문파원 단합으로 사북성을. 사북성? 아까 그 리본이라는 게임이 리본 사북선 뭐였지?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은 게임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있네. 센터의 3패 소환 원보 파밍이야말로 젊음. 아니, 이거 너무 지역해놨다. 자, 열혈 오픈. 이게 게임 시작이야?
자동으로 걸어갑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요 지금. 이런 거 화질이 안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폰트 같은 것도 조금씩 깨져가지고 뭐 당연히 폰으로 보면 이런 게 덜하겠지만 아무튼 네,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2023년 게임이라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와 20년 후에는 대체 어떤 게임이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폴리곤 덩어리. 네. 이거 제가 모아요 채널에서 했었던 열혈 광고 W 그거랑 좀 유사한데 이게 더 그래픽이 더 안 좋아. 여기는 뭐 스토리도 없나봐. 그러니까 기적의 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 말인지 모를 그런 NPC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잖아.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네. 그냥 과감하게 그냥 배제했나봐. 어차피 아저씨들이 이런 거 안 보니까. 이곳에 마무리 나타났으며 그들은 푸짐한 보상을 드릴 겁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마을에 왜 뭐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스킬을 많이 배웠습니다. 스킬 뭐 자동으로 쓰겠지 알아서? 야 스킬 쓴다 스킬. 이거 완전 소설이 쓰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거야. 약간 메이플 M 하다 보면 그 미니 던전 있죠.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와 뭐라 말을 못하겠어. 저 여러분 올해 디아블로4가 나왔잖아요. 솔직히 디아블로4도 뭐 그래픽이 뭐 슈퍼 S급은 아니잖아. 뭔 급이야 이건. 워3 유즈맵 같네. 와 진짜 표현이 좀 찰떡이시네요. 네, 진짜 무슨 유즈맵 같다. 중요한 건 유즈맵은 재밌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뭐 이것저것 눌러볼까? 스킬 이거 쓰면 쓸수록 숙련도가 늘어나나 보다. 근데 이 게임은 브금이 없나봐.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브금이 없으면 내가 뭐 그 만만보자에서 그 자체적으로 브금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태초 별 변이 별 사골. 아니 아 사골이 아니고 해골. 아 뭐래. 절단 74 데미지 말하는 거죠 절단. 단조는 뭐야? 아 장비. 야 이거 번역 상태 진짜 레전드인데? 이런 게임 처음 봐.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 보상 수령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 원불. 아니 와 진짜 안 갖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 바람의 나라의 백화검이라고 아십니까? 약간 그거 같이 생겼네. 소리 진짜 정신 나갈 것 같다고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소리는 18dB 줄인 거야. 그나마 나 죽겠는데? 제자리에서 부활. 아니 이거 200 주고 제자리. 아 200이 없어? 아 내가 많이 때려놨는데? 아 이거 다른 데네. 아 여기 마을로 어떻게 가냐? 기괴해. 기괴해. 이게 말로만 듣던 뺑놈인가?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패드 보이시죠? 지금 잠깐 키보드를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떼잖아? 아니 그럼 이거 뭐하러 만드는 거야? 뭐 눌렀는데 이렇게. 여기 내가 아는 그런 마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80레벨을 달성하려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가 더 센 애잖아. 아우 점점 더 기괴해지네요. 80까지만 어디서 파밍 이런 거 못하나? 아까 그런 던전 같은 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아니 아까는 가기 싫었는데도 막 사냥터 보내주더니. 자동 길 찾기 중? 뭘 찾는 걸까? 얘 지금 길 잃은 거 같은데요? 얘 지금 길 잃었어. 왜냐면 여기 미니맵 같은 거 보면 이 새끼 길 잃었는데? 와 이게 2023년 AI? 일상 활약. 초보자도 패왕의 길을 걷는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장비는 사냥으로 최상품은 운으로. 튜토리얼이 따로 없고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있네요. 네. 드디어 사냥터로 왔다. 누가 다 떨궈놨나봐요. 나이스. 자 레벨 81 됐고 레벨 80 달성. 아니 근데 이거 퀘스트 완료를 꼭 마을에서 해야 돼? 나는 경험을 원한다. 1쾌 있다 1쾌. 나 얘 잡아야 돼. 별, 변이, 별, 하얀 멧돼지 이거 잡아야 돼.
약간 디아블로처럼 약한 몹을 엄청나게 쓸어버리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 아닌가 보다. 옛날 바람의 나라처럼 한 몹을 엄청 오래 패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와, 나 퀘스트 깼다. 아, 이거 잡으라고? 이거 두 개 잡으면 사상 잡으라고 할 거 아니야. 이거 잡으면 오행 잡으라고 할 거고. 와, 어떻게 만만보잖아 대똥꼬쇼로 할 때마다 갱신을 하냐 레전드를. 와, 이거 진짜 거의 잼머리 메타모스급인데. 이거 채팅 좀 쳐볼까? 안녕하세요. 2환에 달해야 된다고? 2환이 뭔데? 뭐 역시나 채팅 아무나 못 치네요. 이게 공식 카페가 있구나. 보자, 어떻게 회원이 2.6만이나 될 수가 있지? 아, 이거 그만하자. 이거 절단이, 이게 내가 봤을 때 스타포스 같은 건데 500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방금은 제가 미르2 왕의 귀환을 했습니다. 리본 사북성 결전 이거 해볼게요. 로그인 했는데 지금 레벨 85인 내 캐릭터가 나오면 레전드인 거야. 예. 아이고, 이거는 좀 화면이 엄청 크네? 아, 근데 뭔가 그래픽만 보면 이게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움직이는 거 뭔가 미르라는 게임이 옛날 게임이잖아. 그거에 가까운 건 지금 이거 아닐까? 뭔가 이게 옛날 느낌 나네. 차라리 이게 낫다. 예장걸, 감천음, 웅영지.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도사로 할게요. 어, 여긴 되네, 또? 인간 식물, 신마 퇴피, 격정 가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네. 다른 게임인데? 옛날 게임 감성이 좀 있네요. 네. 이것은 당신이 저에게 사간 첫 스킬북.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전승원 찾아가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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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방금 한 게임의 옛날 버전 같은데, 뭔가? 아니, 잠깐만. 메인 퀘스트가 레벨 50까지 올리기야? 아니, 2단계 퀘스트. 아, 근데 레벨이 빨리 오르는구나. 벌써 46이네, 레벨. 와, 진짜. 옛날 게임 그대로 가져왔네? 이 조악한 그래픽을 봐. 진짜 기괴하다. 약간 디뷔에서 만든 것 같아. 그럼 이걸 길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뭔가, 왜더 이게 나은 것 같지, 이 게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면 난주택인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계속 하는 게. 그렇다고 광고가 과장 광고는 아니네.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긴 해. 예, RPG고요. 전에 했던 게임은 튜토리얼도 없고 스토리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그나마 뭐라도 있긴 하네. 보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같은 IP라면 이게 뭔가 좀더 구형 게임 같아요. 저 여기 카페 가입 좀 해볼게요. 가입 됐고요. 자, 같이 봅시다. 걔 거지 같네. 시간과 돈이 아깝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쓴 사람이야. 왜 썼지? 근데 의외로 글이 좀 많네요. 엑토즈 소프트? 엑토즈 소프트가 뭐야? 나 이런 거 또 탐정 출동한다. A3, 미르의 전설 2. 나테일 여기 게임 맞아요. 미르의 전설 원조 게임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구글에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이게 미르의 전설인가 봐. 약간 디아블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리뷰를 좀 읽어볼게요. 이 게임 현질류도 무조건 합니다. 왜냐? 저는 처음 접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과금했지만 결론은 과금하지 않는 이상 성장 자체가 어렵고요. 과금을 10만원 정도 하니 더 과금을 요구하네요. 딱 일주일 정도는 재밌습니다. 난 진짜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더 재밌어, 진짜. 25년 된것 같은데 다 같이 흑사갈, 주마왕, 사북공성 등등 나의 젊은 20대와 함께한 추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이긴 해요. 미르2는 단순 게임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억이 있는 사람은 좀더 재밌게 할 수는 있겠죠? 리본 사북성 결정전 들어갑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둘 다 같은 회사예요. 이 게임 플레이하는 유저로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과금 없이 하는 거 불가능해요. 리뷰들 자체가 무료라고 해서 했는데 과거 향수가 느껴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결제를 안 하면 아예 못하는 더러운 게임! 추억에 이끌려서 온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고 솔직히 저희 나이 또래 우리 MG 선생님들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임이야. 레전드야. 진짜 기적의 검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기적의 검은 왜 만만보자 할 때마다 점점 고평가되냐? 재평가가 되고 있어, 기적의 검이. 네. 암튼 이거 두 개 해봤는데 리본 사북선 결전 이게 다운로드 10만, 미르2 왕의 귀환 이것도 10만이나 되네. 와, 진짜
두 개 다 해봤는데 저는 뭐 안 해본 게임이긴 하지만 이걸 만약에 해봤어도 딱히 그렇게 땡기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추억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냥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쓰레기같이 저퀄이라서 웃긴 게임이 있긴 했는데 그건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쓰레기 같고 웃기지도 않아. 그냥 할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네, 그 같은 제작사 게임이고 같은 IP고 그래갖고 거의 같은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총